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늦가을에 정치도 만끽하지 못했는데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환절기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박애초 한강의 추억의 배호 음악 여행 출발합니다. 네. 네. 뭐 음악 여행으로나 출발해서 가을 정취를 만끽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소설이래요. 네. 시청자 분들께서는 뒤에 배경이 가을인데 뭘 얼마나 더 정취를 그래요. 이렇게라도 꾸며서 가을 냄새를 맡고 지나가야지.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소설이라고요? 네, 오늘 소설이래요. 소설이면 이제 날씨가 이제 겨울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참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죠. 예. 어렸을 때는 날 너무너무 안 가고 있고. 네.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리고 그런다는데 세월이. 네. 자, 이번에 모실 분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우리 그 여신구 씨 이름 바꿨습니다. 예. 신구 여에서 여신구 씨로 바꿨어요. 다시 돌아왔네.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너무 노래를 잘하셔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여신구 가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어유. 오늘 달로 이렇게 분위기가 익어가요. 네?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네. 예, 그래서 항상 저 건강이 염려돼서. 네. 딱히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도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여신구 씨는 저희 스튜디오에 이제 단골 손님. 이제 이제는 고정 패널로 아니면 그렇죠. 단골 가수로. 네. 이렇게. 네. 이제 나오시는데 볼 때마다 반갑고. 네. 멋있어 보이고. 아, 그래요? 노래도 더 잘 부르시고 날로. 아, 예. 발전하고 있다는. 예. 거 증명이에요. 그게. 예. 저희 스튜디오를. 예. 다녀가신 분들은 스타들이 다 돼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는 여신구 스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름이 자꾸 어려워가지고. 예. 그래서 이름도 바꿔서 이제 본명으로 썼습니다. 아, 잘하셨어. 여신구. 네. 좋아요. 예. 저도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 예. 또 신구여가 더 좋은 줄 알고 또. 아이고, 제가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 말을 들었다. 예. 그래요. 아무쪼록 이렇게 그러니까는요 본인이. 예. 뉘우치는 것이.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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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 아니야 이름이.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여신구 가수님의 첫 곡 당신의 눈물. 이거 태진아가 불렀던 노래예요? 네. 네. 어. 그 지난주에. 네. 그 우리 그 동네 그 노래 교실에서 잠깐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어느 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예. 아. 배워봤습니다. 한두 분이라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우리 배우 가요제에서. 예. 이제 수상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철을 탔어. 예.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도 오셨잖아요. 예, 그날. 예. 이제 대상 받을 때. 예. 그랬는데 그 해서 이제 다 보내고 그랬는데. 전철에서 노래 부르셨죠? 이러면 와가지고는 빵을 주고 가는 여인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분이 이제 1호 팬이거든요. 이 방송 들으시면은 여러분 중에 빵을 주고 가신. 예. 그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어느 행이에요? 네. 거기 무슨 9호선에서? 예, 9호선. 9호선에서. 아, 어디쯤에서? 아마 저 석촌 호수 쪽에서. 예. 저 염창역에서 내리신 분. 아, 그래요.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세요. 네, 자 준비해 주세요. 첫 곡 당신의 눈물. 너 그날 빵을 주신 분한테 들려드리고 싶다는 거. 그런 것 같아 보니까. 태진아가 불렀던 당신의 눈물을 오늘 여신구 버전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주세요. 씨가 이런 예. 곡도 불렀네요. 예. 보니까. 예. 아유. 뭐 노래를 어디서 뭐 잠깐 들으면 금방 또 완전히 습득을 하고. 아니 노래 교실을 네, 나가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아직 연습이 좀 덜 됐는데 예. 오늘 부르고 싶어서 오늘 부른 거예요. 그래요. 다음에 좀 더 연습. 배짱이 너무 많아. 연습해 가지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네? 지난주에 배웠어요. 예예 예. 예, 예. 이렇게 배워가지고 오면 여기서 실습을 하고 예, 예. 다음에 좀 더 잘 부르려고 이제 예. 연습.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자꾸 그래. 녹음을 많이 할수록 성장한대. 예, 예. 그럼요. 이제 그 듣고 또 아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불렀구나.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불러보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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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음에는 또 어떤 곡을 또 들을 노래방 노래교실에서 들을까? 또 기대하 우리 기대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한강의 양파 같은 여자도 괜찮은데. 예, 그래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어우 감성이 풍부해요. 아 이거 오늘 보니까요. 예. 예. 오나 지금. 그래요. 그래요. 두 번째 준비한 곡은 능금빛 순정의 배호였던 거 아니에요? 능금빛 순정 이 노래는 1968년도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예예. 예. 예. 그냥 이것도 이제 다 대부분이 그 대부분이 가수들이 이제 타 가수들 작곡하신 분들의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가 몇 년도에 발표했는지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배호 가수님의 발표했던 노래들은
그 연도를 보면요 역사가 좀 돌이켜보면 좀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대부분 노래가 예를 들어서 뭐 영시의 이별, 마지막 입새 이 돌아가 작곡 혼 응? 저는 아직까지 뭐 작사 작곡가 선생님도 다 잘 모르는데요. 69년도 네. 예. 69년도 앞에 능금빛 순장이 네, 69년도입니다. 저는 68년도에는 저기 기록은 68년도 돼 있던데. 아, 그래요? 예. 69년. 예. 어. 그래서 제가 기록을 69년 68년도로 제가 네. 기록을 해 놨네요. 예. 궁금합니다. 네. 능금빛 순정. 네. 이건 순정 여성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가? 그 오늘 뭐 다 그 그런 주제 같은데요. 예, 예. 뭐 저기 저 능금을 따든지 예. 뭐 사랑을 따든지 저 또 감나무골도 왜 저 제노모 그 감나무골에 예,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두고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요. 한번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능금빛 순정. 능금빛이라는 것은 이제 푸르스름한 능금도 있을 거고 빨간 능금도 있을 거고 빨간 것을 묘사했겠죠. 그렇죠? 순정이 예, 순정이니까 순정이니까 예. 그래요. 그렇죠. 자 배호의 능금빛 순정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사랑을 따려 걸은 손짓을 순정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노래가 68년도에 발표한 노래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능금빛 순정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 부르시기 전에 감나무골이란 노래는 나훈아의 예예 예. 예, 예. 예 나훈아 선배님이 불렀던 노래인데 네, 네. 오늘 준비한 곡들이 뭐 아주 사랑 뭐 감나무골 뭐 이런 것들은 다 연인과 같은 예?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네요. 예. 자 마지막 곡 부르시기 전에 우리 배우 팬들 또 새로 생긴 팬 1호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예. 그 저한테 이제 그 전철 9호선에서 예. 그 빵을 건네주시고 바로 내리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예. 그 제가 무슨 같은 그
그 인사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꼭 찾고 싶습니다. 그래요. 항상 그 찾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네. 물고기도 놓친 고기가 더 크대요. 아니요. 그분의 말씀이 예. 참 그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신 데 그래서 예. 드릴 거는 없는데 예. 이거 맛있는 빵이에요 하면서 예. 꺼내서 주셨거든요. 예, 예. 네. 자기가 먹으려고 네. 샀던 건데. 아, 그래요. 자 준비해 주세요. 네. 마지막 곡. 감나무골 오로지 팬이로 예, 감나무골 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예, 예. 자 추억의 배호 음악여행 또 여신구 편 오늘은 네. 자 감나무골 들으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꽃을